제가 탐험을 다니면서 네. 우리 국내 한탄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협곡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런 국내 그런 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아, 있죠. 네. 애니멀로 TV. 자,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볼 텐데요. 수족관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수족관은 원래 하려고 수족관 차린 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 수경, 이 아쿠아스케이핑을 작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샵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기 너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소재를 구하는 거, 예. 용품을 사는 거 다 예. 이제 소매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샵을 아예 갖고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소재도 구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스케이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수족관화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모스아쿠아라는 수족관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 딱! 모스아쿠아는 예. 레이아웃 전문샵이다. 아, 레이아웃 전문샵. 예. 레이아웃을 이제 내 왕에 내가 꾸미고 싶은 사람이 예. 오시면 그래도 나름 이제 조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그분한테 맞는 레이아웃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그 맞는 레이아웃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예, 더 나아가 이제 좀 즐거운 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가장 뭐 좋아하시는 어항 스타일 혹시 있으세요? 요즘 저 추구하는 게 디오라마다 보니까 너무 네이처적인 부분에서 뽑아낼 수 없는 그런 웅장함과 임팩트라든지 이런 거를 디오라마를 섞어서 재창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있는 소재만 갖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요즘 저 장르가 디오라마 이쪽 장르로 레이아웃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는, 그럼 자택에 수조 있으신가요? 네. 아, 그런 스타일로?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아, 가족들을 네, 위해서. 어떤 스타일이세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유목 네이처하게 진짜. 여기서 원하고 있는 네이처 비오톱을 이제 어종은? 지금은 카나렌시스. 인도죠. 네네. 공부할 때 수초가 없겠네요. 네, 수초 없어요. 그 수족관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어쨌든 대표님이시니까 그 가장 뭐 이걸 좀 많이 판매하고 싶다 이런 뭐 아이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저는 저 세트왕 팔고 싶죠. 아, 작품.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수초왕을 하실 분들은 수초왕이 맞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트로 구입하시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제 점점 갖고 있는 것 갖고 알아가면서 배울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2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조명이 좋아야 되는지 네. 나빠야 되는지 이런 네. 거를 조금 이제 공부를 따로 안 하시고 아예 한 번에 갈 수 있고 중복 투자 안 하시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소재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예, 소재가 이제 작품 이렇게 같은 거를 이제 만들지 못하시니까 이제 조금 의뢰를 해서 부탁을 받아서 제가 대신 이제 조금 해드리는 작품들 좀 나가는 편이에요. 수족관을 그럼 운영하신지는 한 몇 년 되셨죠? 지금 만 4년 넘었어요. 4년 네. 정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 저희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뭐 물방을 차리고 싶다, 수족관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는데 뭐 한 만 4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뭐 작은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수족관들이 조금 시대에 맞게 조금 움직여야 되고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될까요? 네. 다 수족관들 다 갖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 약간 특색이 있어야 네, 된다. 용품보다는 뭔가의 이 수족관만의 특색이 있어야 돼요. 아이템 자기만의 장점 예. 그런 거를 좀 갖고 있으면 뭐 시대에 좀 뒤처지지 않고 뭐 오는 분류에 그 초점에 맞춰서 단골들이 생기고 뭐 지금같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예.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항도 뭐 꾸미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생활 입문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항 사이즈 혹시 있어요? 저는 6030, 36. 아, 60. 네.
지금 네. 여기 모사쿠아가 네 번째 저희가 방문하는 네. 거거든요. 다 60이에요. 가신 데가 다 좀 네이처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전하신 거 아니죠? 아니. 수족관을 만들어서 제일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황금 비율. 그렇죠, 황금 비율. 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나한테도 정말 예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6030. 그렇게 다 수족관 사장님께서 6030 사이즈를 많이 추천해 네네. 주시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팔리는 사이즈가 어떤 건가요? 이제 자반 수조죠. 야, 다 똑같아. 네, 자반 수조가 6030은 조금 부담스럽고. 예. 아. 근데 결국엔 6030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돼서 제자로 예. 넘어갑니다. 중복 투자고 이제 입문자들이 조금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대부분 자반. 예, 말씀드렸지만 6030 사이즈는 입문자에겐 너무 커 보여요. 진짜로. 네. 근데 DK는 항상 그거 뭐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와, 수족관 사장님들 대부분 6030. 근데 많이 팔리는 건 자반. 와, 이건 국룰이에요. 공식. 진짜 공식이에요. 예. 와,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작품을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단 말이에요. 제가 탐험을 다니면서 우리 국내 한탄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협곡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국내 그런 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작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있죠. 예. 있는데 예. 이게 아시다시피 생업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업무에 쫓기고 예. 하고 싶은 내용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손님들도 해줘야 되고 내 작품도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시간의 여유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의뢰를 주시면 대리 만족을 하죠. 오히려 그렇게 뭐 지지사님 뭐 동굴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리 만족 풀긴 푸는데 가능은 합니다. 뭐또 비싸기도 하고. 그게 또 한번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 모습이. 예. 저는 이제 아까 막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캐니언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협곡 스타일의 이런 걸 많이 하신다고 네네. 그러셔서 딱 문득 머릿속에 한탄강 타먹었다 그 협곡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죠. 예.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스아쿠아 이제 운영 중이신데 네네. 앞으로의 계획과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미래 뭐 이상향에 대해서 네. 어쩐지 한번 일단 네이처 아쿠아리움 시장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국내 이제 이 네이처 아쿠아리움 쪽으로 작가 활동, 수경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런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또 하시는 분도 많아지겠죠. 점점 그런 거를 많이 알려서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도 조금 그런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고 하시는 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시장도 더 커지는 거고 먼저 일단 뭐 국내 1위 뚫으셨으니까 아이고 예, 나중에 뭐 세계 10위권 안으로 예. 사살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스아쿠아에서 애니멀로TV의 테드 에이텍 기회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 TV.